안녕하세요.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꾀람지예요. 집에서 가족들이 매일 쓰는 수건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사실 수건은 자칫하면 금방 냄새나게 되고 그렇다고 매번 삶기도 힘들어요. 수건 냄새 안 나게 잘 관리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보통 씻고 나면 수건을 욕실에 걸어두게 되죠? 그런데 젖은 수건을 이렇게 욕실에 걸어두게 되면 수건의 세균이 엄청나게 증식한다고 해요. 원래 사람 몸에서 나온 각질과 물기가 만나면 세균이 번식하는데 젖은 수건에 습한 욕실 공기까지 더해지니 세균의 냄새까지 나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젖은 수건을 말리지 않고 빨래바구니에 그대로 던져 놓으면 기존에 담겨있던 빨래들과 섞여 쉰내가 나기 딱 좋거든요. 원래 젖은 수건은 바로 세탁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매일 세탁기를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젖은 수건은 빨래통 옆에 이렇게 생긴 건조대를 두고 바로 말린답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 젖은 상태로 두지 말고 바로 건조시켜야 수건에 냄새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수건에 한번 쉰내가 나기 시작하면 아주 번거로워지는데요. 삶거나 뜨거운 물에 과탄산을 풀어 담가두지 않으면 냄새가 빠지지 않거든요. 수건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가끔씩 쉰내 나는 수건들이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 저는 번거롭게 삶기보다는 샤워한 후 보일러가 돌아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때를 이용해 과탄산을 풀어 수건을 담가둬요. 이렇게 하루 정도 담가두었다가 세탁기 돌릴 때 같이 돌려주면 냄새가 말끔히 사라지더라고요. 수건을 세탁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팁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저는 섬유유연제를 쓰지 않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무향이 더 좋기도 하고 섬유유연제에는 몸에 해로운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미세 플라스틱까지 검출된다니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섬유유연제 대신 저는 식초를 넣는데요. 식초에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르면서 완벽하게 다 날아가거든요. 행궁칸에 식초를 넣어주면 빨래를 부드럽게 해주고 빨래는 물론 세탁기까지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도와준답니다. 이거 한 병 사서 요리용으로 덜어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세탁할 때 사용해요. 앞으로는 섬유유연제 말고 식초를 써보세요. 지금까지 뽀송뽀송하고 쉰내 안 나게 하는 꾀람지의 수건 관리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